충청북도의 북부 권역은 충주라는 물길로 연결돼 있는데 그곳에 단양과 제천 충주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오주 중에 오주로 여겨졌지만은 지금은 뭐 사통팔달의 고속도로망을 갖추면서 전국 어디서나 다녀가기 쉬운 지역이 됐고 풍부한 관광 자원은 새롭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여정은 제천 지역의 청풍 호반에서 시작하는데요. 청풍대교를 중심으로 시원한 경치가 펼쳐지고 주변 곳곳에 관광 명소가 즐비하다고 하네요. 야. 안녕하세요. 대마기행 길을 떠나는 최주봉입니다.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충청북도 충주 제천 단양에 걸쳐 있는 내륙의 바다라고 불리우는 충주호에 와 있습니다. 자, 올해가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의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자, 가까운 여행, 건강한 여행, 즐기는 여행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요즘이요, 이 충북 북부 권역에 쉽게 찾아가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박 여행길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충주댐은 1985년에 완공했는데요. 내륙지역 제천에 호수가 생기면서 유람선을 타고 절경을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천은 내륙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비봉산에 건설한 케이블카는요, 최근 가장 주목받는 관광 코스인데요. 청풍 호반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기서 올 땐 빠른데 여기서부터는 슬로우 천천히 오고. 예,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레일로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손님들 타셔야 되는 속도가 이제 줄어듭니다. 저희 케이블카는 총 43대가 있고요. 10인승 캐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캐빈 종류가 두 종류인데 하나는 지금 보시다시피 바닥이 이렇게 뚫려 있고 유리로 돼 있는 게 있고 하나는 바닥이 이렇게 그냥 막혀 있는 캐빈. 총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선생님, 네. 어떤 걸로 다시 내가 선택을 해야 돼? 예, 선생님. 이거 뭐 저 기왕이 왔는데 네. 밑에 보이는 좀 약간 스릴 있는 거로 타는 게 좋잖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크리스탈 캐빈으로 탑승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 아래 물테리역부터 정상에 있는 비봉산역까지는 2.3km인데 올라가는 데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이야, 이것도 좀 장관인데. 네, 이게 이제 옆에 경치도 보실 수 있지만 밑에 이제 아래 높이를 또 체험하실 수 있는 예. 그런 좀 더 이제 익스트림한 뭐 케이블카입니다. 예. 어느 계절이 제일 아름다워요 보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도 되게 좋고 겨울에 이제 설경 눈이 내리고 난 다음 이제 해볼까 이제 설경도 멋있겠군요. 네, 설경입니다. 예. 가을에 또 단풍도 멋있게. 예. 사람들 단풍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이야, 참 멋있네 보기가. 네. 주변이 이 주변에 산들이 말이죠. 첩첩 산중인데 여기 딱 가운데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네. 호수가. 정상에 올라가서 보시면은 꼭 그 바다 한 가운데 섬에 있는 느낌. 아,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네. 야, 이 밑에 저 꽃들 보세요. 이 네. 코스모스를 비롯해서 야생화들이 쫙 그냥 와 일부러 뿌린 것 같은데. 저 앞에 급경사지와 정상이 보이죠. 짧은 구간에서 고도가 높아지면서 사방에 펼쳐지는 경치가 아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요. 한눈 팔지 말고 부지런히 둘러보셔야 해요. 예, 예. 야, 이 충주가 참 크네요. 예, 예. 어? 충주, 제천, 단양 지역이 다 포함되어 있고. 창밖의 풍경에 흠뻑 취해 있는 사이에 비봉산역에 도착을 합니다.
비봉산은 그리 높진 않지만은 홀로 우뚝 솟아있는 산이라서 정말 완벽한 조망을 선사하는데요. 전망대가 아주 넓고 안전해 보이죠. 편안한 마음으로 경치를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전망대를 예. 아주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예, 예. 하나, 둘, 두 개. 예. 저희가 사면이 다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높이와 이제 방향을 다 맞춰서 설계를 했습니다. 이게 바라보이는 전망대마다 다를 것 같아요. 예, 이쪽 예. 바라보는 거 방향마다. 밑에서 보시는 거, 위에서 예. 보시는 거, 그리고 그래. 보시는 방향마다 느낌이 다 다르세요. 아, 방향마다 다 다르다. 예, 예. 그러니까 여긴 뭐 그냥 빙글빙글 돌아도 말이죠. 다 그림이야. 예, 예 그렇죠. 다 네. 잡히는 게. 이야. 오늘따라 유독 말이죠. 하늘이 맑고 그러니까 가을 하늘 아주 청명해서. 네. 선생님 오신다니까 날씨도 도와주셨습니다. 아주 잘 보여. 너무너무 네. 너무 잘 보여. 네. 여기가 아. 이제 원래 비봉산 정상 표지석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531m. 여기가? 예. 아, 여기가 정상. 예, 원래 이제 비봉산 정상입니다. 야. 이 360도 확 다 돌아봤단 말이야. 이게 어디 가든지 모르겠어. 네, 구분을 못 하겠네. 어? 네, 지금 보시는 이쪽 방향이 이제 단양 쪽, 그 뒤쪽으로 이제 소백산이 지금 심하게 이제 실루엣이 보이고요. 예. 네, 이쪽으로 이제 월악산 쪽. 이쪽 월악산. 네, 이쪽 뒤쪽은 충주로. 이쪽은 보시면 충주.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쪽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제천 시내 방향. 여기가 제천 시내. 네. 예. 네. 등산하는 분들만 알고 있었던 비봉산 정상의 장관. 이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와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가장 높은 전망대에 오르니까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고 마음의 응어리가 한 방에 딱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옥상 올라왔으니까 숨 한번 쉬려고 마스크 약간 벗었어. 휴. 아, 야, 이거 완전히 무슨 뭐 별천지 같아. 이 조형물은요 모멘트 캡슐인데요 각자의 사연과 작은 소지품을 보관했다가 2년 후에 열어볼 수 있는 타임 캡슐. 비봉산 정상 전망대 이게 무슨 조형물이? 자, 예. 하나 준비를 했는데. 준비하셨어요? 이게 타임 캡슐. 예. 어. 요거를 열어가지고 열어보시면 메모지와 펜 있습니다. 아, 메모지와 예, 펜 쓰시고 싶은 말씀 쓰신 다음에 밀봉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데 넣으시면 됩니다. 선생님 보시고 제일 마음에 드시는 곳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넣으시면 됩니다. 아, 이건 2년 후에 내가 열어볼 캡슐을 열어볼 수가 있다. 네. 그때는 아마 코로나가 종식되었을 거예요. 네, 선생님 희망하신 대로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아.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는데 올라올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참 오묘하죠. 어디에 서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천태만상을 보여줍니다.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완전히 무슨 화산 폭발에서 용암이 흘러나오는 건데 착시 네. 완전히 선생님 지금 어? 보시는 이곳은 네. 착시를 통해서 다양하고 네. 재미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환상미술관이라는 곳입니다. 환상미술관 예. 예. 여긴 무슨 바닷속도 있고 네. 어. 여기서 이제 앉으셔가지고 사진을 찍으시면 아, 여긴 사진 예. 찍고 돌고래를 타고 지금 가시는 것처럼 연출을 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스포츠카 한번 타보시겠습니까? 여기? 예. 제가 사진 하나 찍어드리겠습니다. 쓰시면은 스포츠카를 이렇게? 타고 이제 가시는 것처럼. 예. 네. 오케이. 가자! 자, 환상의 단숨에 가서. 자! 긴급 속보입니다. 연기자 최재봉 씨가 악어한테 잡아먹힐 뻔했다나 뭐라나. 기린 녀석이 머리털 다 먹어버리겠네. 원장님, 창문 좀 닫아줘요. 아이고, 50년 연기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 아니, 여기 스턴트맨도 없나? 케이블카 승강장 옆에는 거대한 공 모양의 영화관도 있는데요.
사방팔방이 모두 스크린이고 18개의 빔 프로젝터가 있답니다. 마치 스크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구만요. 이야, 이거 환상이네. 네. 360도 다 들어오고 아래 위에 좌우 다 머리죠? 네. 그럼 이런 데서 상영할 수 있는 영화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별도로 제작을 합니다. 아, 별도 제작? 네. 이야, 그래서 제가 이거. 주요 상영하고 있는 영상들은 제천시 주요 관광지를 하늘을 날면서 구경할 수 있는 이제 영상과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보셨던 정글 래프팅 그리고 이제 다시 지구라고 멸종된 이제 동식물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뭐 영상들 세 가지로 됩니다. 와, 저 길이죠. 네. 부엉이 우는 산골 나를 두고 가는 이마 돌아 무심코 불러왔던 울고 노는 박달재. 무슨 사연이 서려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부엉이 우는 산골 나를 두고 가는 이마 돌아올 기약이나 성황님께 빌고 가서. 어머, 최준봉 선생님 아니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네. 제가 이 울고 노는 박달재. 네. 아, 지금 가사를 보고 있어요. 네. 이 노래 가사가 이 박달재 곡이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많죠. 예. 조선조 중엽에 경상도에 사는 박달이라는 선비가 네. 이 박달재 고개를 넘어서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려는 길에 이 박달재 밑에 마을에 사는 처녀하고 눈이 맞았대요. 네. 이 남아있는 금복낭자가 네. 박달도령을 그리워하면서 상사병으로 그만 천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은 그런 애틋한 사랑의 이야기가 이 전해져 내려오는 울고 노는 박달재 배경지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요, 20년 전에 박달재 공연을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아실 거예요. 네, 제천 시민들 다 와서 봤어요. 네. 저희 항상 노래 부를 때마다 아주 애틋하고 한번 가보고 싶었었는데 내 박달 고개까지 왔네요. 자, 노래비 건너에는 박달도령과 금복낭자의 사랑 얘기가 담긴 조각공원도 있습니다. 사랑의 약속과 만남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호젓한 공원이죠.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옛날에 여기 관광버스가 그냥 딱 길도 밑에까지 말이죠. 아주 엄청났었는데 사람도 많았죠. 대단했죠. 네, 그때 당시는 많은 관광객이 제천하면 박달재를 그렇죠. 국제로 손꼽을 수 있을 만큼 제천의 명소, 그렇게 박달재. 큰 명소였는데 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들도 많이 자제해 주시고 그렇지만은 또 힐링의 또 고장이 제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곳에 간간이 호련히 이렇게 찾아오셔갖고 고요한 이런 박달재를 명상으로 삼아서 많이 찾아오시고 합니다. 네. 박달재 중턱에는 꼭 보고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선왕당이었을 것 같은 거대한 고목. 그 밑동 안에 법당을 만들어 놓은 이름하여 목구람입니다. 나무 한 나무인가요? 뿌리? 그리고 이 뿌리 안에 법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이런 법당을 만드실 생각을 다 하셨어요? 아, 이 지금 시대는 사당당이 그 역사 속에 묻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아있을 수 있는 선왕당의 나무 있을 수도 있다. 이 나무가 한 천년 됐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내가 성녀다 보니까 이 불교적인 불기를 통해서 이 박달재의 기원의 터전을 한번 이 풍설을 가지고 이 토착시켜보자 해서 그런 발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세상에서 제일 적은 법당 같아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1인 1실이라고 그랬어요. 1일 1원. 예. 그 무슨 뜻이에요? 그걸 혼자 들어가서? 아, 여기는 네 발로 기어 들어가서 나를 낮추고 들어가야 되니까
하심이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작은 공간에서 그 부처님과 독대를 하니까 나름대로 자기를 그 자성자극하는 짧은 시간에 그런 그 공간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생각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큰 의미가 있네요. 예, 있습니다. 예. 박달재에 서 있었던 느티나무. 3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으로 귀중한 도량이 됐습니다. 그 옛날 선악당을 찾았던 수많은 중생들처럼 저도 오늘이 평화와 안녕을 기원해 봅니다. 목구람 옆에는 500나한전이 있습니다. 7미터 높이의 천년 고무관에 500명의 얼굴을 새겼는데요. 성각스님의 지극한 불심이 느껴지네요. 야, 그런데 이 고모 안에다가 말이죠. 이게 무슨 형상의 인물들이 다 부처님도 있고 뭐 많은 형형각색의 인물들이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의미예요? 이 부처님의 제자분,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자기 나름대로 중득을 이룬, 정각을 이룬 그 부처님 제자분 500분을 한 군데 각화시켜 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자, 아, 참 대단하시네요. 그 노고도 노고지만은 이렇게 아이디어를 인물 하나하나 다 다르죠, 얼굴이? 아, 그럼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 각 분야에서 득도한 분이니까 모든 그 모습이나 또 어떤 그 성품이나 이 자상의 논리가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예. 전시관 곁에 성각스님의 작업장이 있어요. 또 하나의 역작이 작업장에 가득한데요. 유난스레 생긴 스님의 다양한 표정이 참 흥미롭습니다. 근데 스님, 여기는요. 아까는 한 500나한을 뵀는데 여기도 수백 나한을 나한입니까? 뭐야 이거? 여기는 보니까 하나하나 다 이게 어디 많이 분 이 달마 대사님이시죠. 달마 대사. 이거 달마 대사도 꽤 많네요. 예, 이것도 여기 왜 이렇게 만드신 이유도 뭐야? 우리나라는 달마 선원 선방은 달마 한 분을 모시고 예. 선법과 내공법을 주창하는 그런 거 선원 선방은 많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내가 이 차관을 한 것이 365분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이 365일이기 때문에 365일 안에는 살아있는 자들은 자기 생년월일이 다 있으니까 나를 찾아주는 그러니까 자성자각하는 그런 뜻으로 365분을 제 나름대로 차관해서 이 3년에 걸쳐서 조각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방치해도 못 되겠나요? 이것도 어디다 전시하든지 보관을 하셔야지. 이게 귀한 물건한테 이런 이렇게 길가에다 하면 이것도 무슨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한 건 없지만은 어차피 이것도 하나의 그 불교도 문화이기 때문에 박달재에다가 이 토착된 이 문화가 대중화 됐으면 좋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루 빨리 이것이 그 이 박달재 도량 안에 이것이 그 잘 모셔지는 그런 봉헌이 되는 그런 건물이 지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제천의 박달재를 넘어 충주로 향합니다. 남한강 유역의 중심지에서 꽃피웠던 중원 문화. 충주는 천혜의 자연과 다양한 역사 유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광 자원을 개발해서 관광 산업의 중심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앙성면의 한 폐교에 들렀는데요. 운동장이 뭔지 모를 잡동사니들이 즐비합니다. 썰매에 올라탄 것은 산타크로스. 또 루돌프는 타이어로 몸을 감싸서 우락부락해 보이고요. 다소 만만하게 보이는 용. 그 뒤에는 귀엽게 생긴 탱크가 있네요. 와. 아니, 웬 학교 운동장에 그 로봇, 큰 대형 로봇가 서 있는 그 로봇 학교인가 뭐야? 어? 완전 호기심을 자극하네. 와, 이게 뭐 하는 데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시골 폐교를 신기한 테마파크로 바꾼 주인공, 국내 제1호 정크 아티스트 오대호 작가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네. 요즘 악수를 또 네네. 주목으로 해야 되겠네. 아주 네. 아, 여기서 좀 색다르요. 탁탁하시고. 네. 네. 근데 아까 보니까 정크 아트라고 누가 말씀하시던데. 예. 정크 아트가 뭐예요? 좀 듣기에는 좀 생소한 말씀인데요. 예. 정크를 이제 사전에 찾아보면 예. 뭐 잡동사니 쓰다 버린 거 못 쓰는 거 거기에다가 이제 아트를 보태가지고 네. 이제 그 못 쓰는 걸 가지고 예술 행위를 하는 거 가지고 정크 아트라고 그럽니다. 아, 네. 못 쓰는 걸 가지고 예술 작품 만든다. 네, 정크 네. 아트. 네, 그 정크 아티스트.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아주 훌륭해요. 더군다나 이게 학교 운동장인데. 네, 네, 네. 이 넓은 운동장에. 네. 나 이거 로봇 학교인 줄 알았어. 그래서 깜짝 놀랐다. 예,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뭐 공룡, 뭐 새, 동물들 많이 만들다가 한 5년 전부터는 로봇을 많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로봇. 예, 왜냐하면 로봇가 결론적으로는 저 인체의 어떤 모형이거든요. 예. 사람을 대신해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과학적인 거 이런 것들을 좀 그 숙지시키기 위해서 로봇을 예. 많이 만들었죠. 네. 아, 그래요. 학교 건물은 다양한 작품을 전시한 정크 아트 갤러리로 변신했습니다. 이야, 여기는 왜 또 별 희한한 게 다 있네. 어? 와, 아니 여기 뭐 아까 본 입구에서 모션 갤러리? 예, 예. 아, 모션 갤러리라고. 그러니까 저 움직이는 갤러리라고요. 네. 다른 갤러리에 가면은 만지지 마시오, 손대지 마시오, 만지면 막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여기에서 본인들만 안 다치고 이걸 망가뜨려도 좋다. 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완전히 개방한 뭐 그런 갤러리입니다. 저도 이거 만져봐도 됩니까? 아, 그럼요. 네네. 이걸 한번 돌려보시면은, 어? 네. 이게 고양이가 하얗게 이런다고 그래요. 이 뻔찔, 카키잖아요. 아, 뻔찔. 예, 예. 그래서 이제, 냥냥뻔찔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쳤습니다. 고양이 뻔찌. 아. 네네네. 아. 근데 이제 요게 지금 못 입는 기계 있죠. 예. 그걸 이제 망가진 걸 가지고 응용해가지고, 네.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하나하나 작가님한테 버릴 게 없네. 그렇죠. 다 필요하죠. 예, 예. 뭐든지 보면은 다. 저걸 어디에 응용할 것인지 항상 머릿속에. 다 응용해야 되나? 네네. 응용하고 또 다시 재정비하고 새로 만들어야죠. 유쾌하고 독창적인 오대호 작가. 그의 작품은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드네요. 여긴 또 무슨 갤러리야? 이쪽은 그 모달에서 움직이는 예. 이제 아까는 저기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예. 사람들이 하지만은 이쪽은 이제 직접 그 센서나 스위치를 눌러 예. 가지고 모달로 구동되는 뭐 그런 작품들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오. 한번 선생님 눌러보시죠. 얘가 이제 얼굴도 돌리고 가슴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이게 저 어떻게 보면 싸이 맞춤 추는 겁니다. 뭐 눈도 돌고 입도 돌고 하면서 아니 여기 아직 밀어 거울까지 네네 거울이 자기 얼굴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고요. 아. 이게 뭐 기계가 굉장히 강한 것 때문에 네. 뭐 아이들이 뭐 몇만 번 가꾸느라도 망가지지 않는 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술 작품 전시장에서 이렇게 자유롭고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멋진 작품에 올라타서 한번 놀아볼까 합니다. 선생님 출발하겠습니다. 네, 출발하시죠. 네. 아. 선생님 핸들 돌리시면 됩니다. 네, 지금 네, 방향으로. 네. 요건 그 자동차의 구조를 예. 아이들이 운전하면서 알아듣게 쉽게 하기 위해서 예. 이게 이제 다 이제 오픈을 시켰고요. 예. 다른 것들은 다 발로 돌리는데 요건 아빠들 손운동 좀 시키려고 이렇게 팔운동 네 손운동 아, 시키고 아빠 엄마들 팔운동 시키고 여기 브레이크입니다. 딱 그러면 잘 되죠. 잘 됐네. 브레이크도 아주 그냥 그 원시적인 방법으로 후진, 만들었고요. 후진은 예 반대로 돌리면 이제 후진이 됩니다. 후진 네.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정크 아트 테마공원 즐기는 여행을 위한 명소가 될 것 같네요. 폐교의 변신에서 이번에는 폐광의 변신을 확인하러 갑니다. 2018년까지 광산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동굴 테마파크로 새롭게 개장을 했는데요.
광산 시절의 건물과 장비까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야, 이 동굴 입구에 들어오니까 찬 바람이 싹 나. 에어컨 바람이야.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개발한 국내 유일의 활석광산인데요. 1980년대에는 8천여 명의 광부들이 근무한 만큼 아주 꽤나 번성했던 곳이라고 하네요. 여기가 무슨 활석 동굴이라고 부릅니까? 네, 여기를 이제 활석 동굴이라고 해가지고요. 활석이 뭐예요? 네, 활석은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제 곱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곱돌? 예. 백묵 같은 거 그면? 예, 맞습니다. 예, 옛날에 사방치기하고 석필로 쓰던. 아, 그렇지. 이게 이제 곱돌. 예, 아, 흰 색깔. 예. 그거 가지고 옛날에 뭐 티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든다고 그랬는데. 예, 이제 활석의 용도는 그 여성분들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 원료로 들어가고요. 화장품 원료. 예, 그다음에 꼬마들 아기들 엉덩이나 겨드랑이에 땀띠가 나게 되면은 예. 바르는 그 베이비 파우더. 파우더. 그다음에 제이지. 제이지. 그다음에 PPP라고 그래가지고 안전 헬멧 있죠. 예. 헬멧이라든지 예. 자동차 범퍼. 대시보도 이런 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 골고루 다 들어가는, 다 그렇죠, 사용하는구만. 그래서 예, 선생님 여기 보시면 마침 활석이 전시가 됐는데 이거 한번 만져보십시오. 이게 그럼 그 곱돌이라는 거예요? 이게 활석입니다. 활석. 보시면 돌이 맨들맨들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옛날에 그 강부들이 배탈이 나거나 예. 강부의 어린 자녀들이 배탈이 나면은 이 곱돌가루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칼로 예. 물하고 먹이면은 배탈이 바로 멈췄다. 옛날에 그랬었어요. 예, 예. 우리 할머니들이. 예. 예. 뭐 동의보건 같은 데 보면 모유를 잘 생성하게 하고 설사를 멈추고 배탈을 멈추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남아있죠. 효능이. 예.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게 곱돌입니다. 곱돌. 예. 그렇군요. 지금 보시는 곳은 트럭과 중장비가 드나들었던 구간입니다. 굉장히 넓고 높죠. 이 갱도의 길이는요 57km이고 땅속으로 711m까지 내려간대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활석광산이라고 합니다. 덤프트럭도 다녔구나. 이야. 아니 이게 큰 기계가 이게 상당히 크죠? 이게 무슨 기계예요? 네. 그게? 요건 네? 이제 네. 건양기라고 하는 겁니다. 건양기? 건양기라고 해서 강부들이 그 지하에 900m 내려가서 채광을 하면 예. 그 채광한 광석을 잡아가지고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기계죠. 네. 힘은 500마력이에요. 우와.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무게가 7에서 8톤을 한 번에 잡아서 끌어올린다. 8톤을 끌어올린다고? 그렇죠. 한 번에. 예. 와. 이 부품 하나씩을 갖다가 갱차에다 싣고 아, 네, 갱차를 밀고 들어와서 네. 동굴 안에서 조립을 한 우리나라 최초의 건양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양기 옆에 종이 여러 개 보이죠. 작업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교대 근무를 했던 광부들의 졸음을 막아주었는데요. 광부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준 고마운 종입니다. 네, 선생님 이쪽으로 올라와 보십시오. 이쪽으로 올라와 보세요. 이쪽 올라와 보세요. 엄청나죠? 밑에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죠? 길이가요. 예. 이야. 예, 강부들이 이쪽으로 925m를 내려가는 거예요. 선생님. 925m? 예, 지하. 지하로? 예. 와. 예. 끝이 안 보여. 예. 선생님, 요거 한번 보시면은, 요게 인차입니다. 요게 강부들이 이거를 타고. 아, 사람들 탈신 차. 예, 이 상태로 뚜껑 없이 예. 여기 앉아서 45도 각도로 925m 내려가는 거죠. 이야. 그래서 그 막장까지 내려가서 발파하고 채워가는 거죠. 와. 이 동굴은요 뽀얀 백운석과 활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짝거리는 조형물과 잘 어울리죠. 평균 기온은 13도에다가 공기도 맑아서 1년 내내 쾌적한데요. 다양한 힐링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와인 시음장, 발효식품 저장고, 화록 체험실 등이 있네요. 그 중에서도 백미는 뭐냐? 동굴 보트장입니다. 이게 하얀이라는 거예요? 네, 예. 가운데 보면 사실. 동굴 안에서 카약을 탄다는 걸 어디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살짝 설레는데요. 아, 이거 호방하는구나, 호방에. 이게 둘레가 얼마나 돼요?
지금은 왕복 한 150m, 200m밖에 안 됩니다. 150m. 한 5, 6분 걸리겠네. 예, 거리는 이제 짧지만은 다 보시다시피 그 대한민국의 동굴에서 배를 타는 게 많지가 않아요, 선생님. 예. 그래서 그 이색적이고 호마들이 동굴 탐험, 체험한다는 그런 이제 재미로 타는 거죠. 물 위에 떠서 동굴을 둘러보니까 황홀한 느낌마저 들더구만요. 방문객들의 반응이 워낙 좋아서 더 크고 신나는 보트장을 준비하고 있대요. 굉장하죠? 이 동굴은요, 9만여 톤의 지하수를 저장하고 있는데 보트장을 만들고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이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물고기 보십시오. 자측에 보이세요? 물고기. 여기 안 보이세요? 저기 송어예요? 예, 여기 지나가요. 예, 예. 여기도 있고. 예. 색깔이 좀 이상하죠? 조금 색이, 색깔이. 예, 그래서 황금송어예요. 황금송어. 황금송어. 예. 와, 꽤 많네. 예, 거기 조금만 치열을 풀어놨는데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이야, 환상이다 환상. 이색적이죠, 여기 동굴에서 배를 탄다는 게. 그렇죠? 특별한 거지 뭐 이거. 어디 가서 이렇게 카약을 타고 배를 탈 수 있어, 이 동굴 안에. 그렇죠, 배 타는 데는 많지만 네. 동굴 안에서 이렇게 탄다는 게 좀 특별한 체험이죠. 특별한 체험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이런 별천지가 있다니 참 흥미롭죠. 네? 활석을 분쇄하던 공장은 카페가 됐는데요. 동굴 탐험의 여운을 즐길 수가 있는 쉼터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힐링 관광 도시 단양으로 갑니다. 도담 삼봉과 온달 산성 등 대표적인 관광지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험준한 산악 지역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해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양읍으로 가는 길에 두 개의 터널을 만났습니다. 환하게 불만 켜두면 그만인데 참신한 아이디어로 색다른 공간을 만들었네요. 빛의 터널을 빠져나왔더니 난생 처음 보는 터널이 또 나타났습니다. 울창한 나무가 하늘을 가리고 도로 양쪽에 석벽을 뒤덮은 것은 다름 아닌 이끼예요, 이끼.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이곳은 이끼 터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전은 이게 기차가 다니는 철로길이었는데요. 노선이 바뀌는 바람에 이거를 이제 도로를 포장해서 이렇게 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양쪽 벽이 이게 석벽이 음습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끼가 생겨야 되고 주변에 나무가 자연적으로 형성이 돼서 아름다운 터널처럼 이렇게 된 거죠. 누가 이거 일부러 만들어서 만들어지겠어요? 이게 다 자연의 신비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보기 좋고. 누구나 왔다 가면은 인생 사진 한 장을 건진다는데요. 다녀간 사람들의 흔적을 둘러보며 어슬렁대는 재미도 아주 쏠쏠하네요. 호야 우엉. 하트 표시 났어요. 서로가 좋아하는 말이죠. 이게 다 이게 나중에 좋은 결실이 맺어야 되는데. 아, 어디서 봐. 오케이. 아. 그리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이끼 터널. 그 묘한 매력에 빠져 한참 동안 머물렀어요. 자, 이제는 단양읍내로 들어가 볼까요? 단양강에 놓인 고수대교를 건너면 국내 최대의 민물고기 생태관이 보입니다. 민물고기가 거기서 거기지 뭐 무슨 구경거리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민물고기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단우리 아쿠아리움, 이게 수족관이 엄청 커요. 이 단양의 다놀이 아쿠아리움은 이제 전국의 아쿠아리움들은 이제 화려한 열대어류와 바다어류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 단양을 가로지르는 남한강을 무대로 해서 이 남한강이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들 전시하고 있습니다. 남한강에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가 그 추우가 남한강에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예요? 추우가? 아,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몇 종류나 돼? 이 남한강에 서식하는 약 65종의 물고기와 65종이요? 예. 그리고 전 세계에 서식하는 약 200여 종의 물고기를 다 모아놨습니다. 아, 200여 종에 또 60몇 개를 합쳤구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민물고기를 가지 테마로 해서 이렇게 아쿠아리움을 만들 계획을 했나 궁금하잖아. 왜 민물고기만 가지고 또 굳이 아쿠아리움을 만들 계획을 하셨어? 이제 전국에 이제 화려한 물고기를 가진 아쿠아리움들 많은데 예. 이제 정작 우리나라에서 사라져가는 작은 물고기와 멸종위기종을 중심으로 다룬 아쿠아리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양 단오리 아쿠아리움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사라져가는 작은 물고기들을 중심으로 한 이런 아쿠아리움을 만들게 됐습니다. 야. 토종 물고기들이 사는 자연 환경을 수조 속에 그대로 옮겨 놓았는데요. 처음 들어보는 물고기들도 많아서 아주 흥미가 진진합니다. 특히 탄양 팔경을 8개의 수조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실제로 그곳에 사는 물고기들을 전시해 놓았어요. 이제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만 서식하는 고기 중에서 이 남한강에만 사는 물고기도 이제 남한강에서만? 예, 맞습니다. 그게 오른쪽이 전시되었고요. 좀 전에 보신 왼편에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북한에서 어렵게 공수해서 전시하고 있는 그런 물고기도 있습니다. 저건 아주 예쁜 게 이건 뭐예요? 여기 옆에 있는 물고기는 각시납줄기라는 물고기인데요. 납줄기. 각시납줄기는 우리나라에서 관상어로 개발된 물고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했구나. 예, 맞습니다. 관상어. 예. 이 각시납줄기는 오로지 관상만을 위해서 이 두 종의 물고기를 교배를 시켜서 화려하게 만들어낸 그런 관상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건 이제 아시아 대륙. 이곳은 230여 종의 다른 나라 민물고기들이 사는 곳입니다. 출신 지역의 서식 환경에 따라 각양각색입니다. 흥미롭게 관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더구만요. 야, 저 물고기는 어디 나라 건지 몰라도 아니 바다에 떠 있는 군항 같아요, 군항. 와, 큼직하네. 저거는 저 얼마 오래 살아요? 지금 보신 큰 물고기는 아마존 강에 살고 있는 피다르프라는 물고기인데요. 아, 아마존. 예. 최대한 3m 넘게 정도 성장을 하고 예. 온몸이 단단한 비닐로 감싸져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 비닐이 얼마나 단단한지 원주민들은 이 물고기를 우리는 생선을 조리할 때 이제 칼로 써서 먹는데 예. 저 물고기를 조리하기 위해서는 도끼가 필요합니다. 도끼? 예. 도끼로 뽕해가지고 도끼를 예. 쳐가지고 자르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강하군요. 예. 저건 한 10년, 몇십 년 살아요. 저런 대형어들은 한 10년에서 한 20년 정도 이제 사는데요. 10년, 20년. 예. 그런데 여기는 다 이게 지역이 달라요. 뭐 남미도 있고 아메리카도 있고 무슨 아마존도 있고 다 달라요. 이 어종들이. 예. 지금 뒤에서 보신 수조들은 한 나라를 테마로 이제 수조를 만들어 놨는데요. 네. 거기 들어가지 않은 이 그 나라에서 가장 크고 무서운 고기들만 모아놓은 수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 그 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고기들만 예, 모아놨구만. 예. 이야, 서로 싸울 거 아니야? 이게 물고기들이 이제 크기가 차이가 나면은 네. 조금씩 싸울 수 있는데 이제 서열이 정해지면은 이제 그 뒤로는 잘 싸우진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여기 또 뭐야? 어? 동사님, 나 사진 좀 찍어주래. 여기서 배경으로 환상. 이야. 와. 아주 잘 나오셨네. 잘 찍겠습니다. 이야. 하나, 둘, 셋. 이야. 원래 물속에 들어와서 내 친구들 같이 함께 지금 내가 수영으로 놓고 있잖아. 수심이 8m나 되는 대형 수조인데요. 지금은 물고기들의 식사 시간입니다. 보세요. 위에서 먹이를 주면은 이제 수영을 잘하는 애들이 다 독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있으면은 이제 선택적으로 먹이를 줘야 됩니다. 철갑상어나 이제 잉어 마냥 입이 이제 밑에 붙어 있는 고기들한테 주로 먹이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민물고기 생태관은
새 식구들을 꾸준하게 맞이해서 특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양서류와 파충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수달의 보금자리입니다. 이 생태관의 새로운 마스코트로 관람객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 아이들을 위한 최적의 생태학습장이에요. 강태공도를 위한 낚시박물관까지 이 단양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수족관입니다. 도담 삼봉에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고 단양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수변 공원을 중심으로 펼쳐진 빛의 향연, 단양을 찾은 여행자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코스라고 합니다. 불빛이 마른 기사 아름답네요. 네, 예. 여기 이제 처음 오셨잖아요. 네. 야경 보시러. 여기 무슨 특별한 거리예요, 여기? 여기 이제 상상의 거리라고 해서요. 네. 2014년 8월 달에 조성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밤에 야경을 즐길 수 있게 하니까 낯선 사람들하고 이렇게 밀착되지 않고 네. 예, 서로 야경 즐기면서 좋은 사람들하고 추억,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왜 낮에 안 만들고 밤에 와서 이렇게 관광하라고 일부러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숙박하실 수 있게. 그리고 아, 그래야 이제 뭐 낮에도 보시고 밤에도 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밤에 관광은 되게 안 하죠. 그렇죠. 되게 그러니까. 술 먹고 돌아가 자든지 밥 먹고 그러잖아. 네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 그 시간을 이용해서 멋있는 관광을 좀 하라는 그런 의미가도 있겠죠? 그럼요. 강을 따라서 네. 볼거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밤에. 그래서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밤에 특히 이렇게 보통 이 시간에는 여정을 멈추고 쉬기 마련인데요. 단양의 밤은 새로운 활기가 넘쳐납니다. 이 강변이라고 그러니 바람이 선선해요. 그렇죠. 이제 어? 이제 가을임을 이제 확실히 진짜 가을 같아요. 네. 어, 근데 이게 무슨 휴양차냐네? 무슨 조명이? 아, 이거는 이제 미러미디어라고 해서요. 요번 예. 올해 3월달에 처음 이제 설치를 해놨거든요. 네. 이 안에 이제 단양에 대한 그 영상으로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이 되어 있고요. 네. 또 감성적인 문구도 들어가 있거든요. 정답네요. 네네. 느낌이. 그럼요. 근데 여기 나와요 그 글자가? 그럼요. 글자가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돋보이는데 조명이. 네, 너무 네, 예쁘게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 야! 아. 이게 뭐예요? 단양에 오길 참 잘했다. 와! 네. 진짜 단양에 오길 너무 잘했어요. 너무 문구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문구. 우리 선생님이 만들었구나.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안녕. 상상의 거리를 갤러리로 만드는 작품들이 발길을 끌고 눈길을 사로잡네요. 걷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여행자들을 위한 단양의 선물 같습니다. 우와! 이건 또 뭐야? 이건 무슨 상상 속의 그림, 이건 무슨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곤이라는 물고기인데요. 네. 한 거의 뭐 깊은 바다에서 5천년을 이제 깨닫기 위해서 기다렸던 그런 상상 속의 물고기라고 보시면 돼요. 상상 속의 물고기? 네, 네. 곤? 네. 아. 이제 곤이라는 뜻은 이제 큰 뜻, 아니면 또 희망을 얘기해 주는 이상. 예, 아. 하거든요. 그래서 예. 희망을 가진 사람들한테 나중에 이제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예.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언젠가 이 곤이 남한강에 내려올 수 있겠나? 네, 남한강에서 유영하는 날이 아마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참 좋겠네요. 네, 네. 와, 환상이다, 환상. 예, 저기 이제 산 위에 보이는 것은요, 네. 만천하 스카이옥이라고 해서. 한국 관광 백선에 든 곳이거든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보이는 그 밑에는 단양간 잔도라고 해서 네. 예, 한국 야경 관광 백선에 든 곳이에요. 벼랑 끝에 서랍처럼 매달아 놓은 길을 잔도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1.2km 되니까 아, 그 갔다 오시는 것도 산책할 수 있는 너무 멋진 곳이에요. 아, 저 환상인데 저거. 네. 아주 멋있는. 그 이제 만천하 스카이옥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위에서 즐길 수 있는 예. 체험거리가 많거든요. 아, 그래요? 뭐 짚라인이라든가 알파인 코스터 또 메가 슬라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릴을 즐길 수 있는 분 같으면 그 올라가셔서 다 타셔도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단양은 관광객 천만 명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일찍이 체류형 관광을 목표로 삼고 야간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데 주력을 했는데요. 단양의 밤을 거닐면서 단양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마기행 길 충주 제천 단양을 여기저기 여행해봤습니다. 자, 내륙이지만은 하늘과 땅속, 물속, 그리고 관광명소까지 아주 구석구석 다양하게 볼거리, 체험할거리, 즐길거리가 많았던 여행이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여행 다니기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주변을 보면요, 아주 다양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여행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예, 기억해 두셨다가 슬기롭게 한번 여행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